간의 맞대결 청주 종합운동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 먼저 홈팀 청주FC입니다. 안찬기 골키퍼, 박지우, 강영종, 이정택, 이풍범, 신성재, 한승욱, 손민우, 김의성, 문경민, 권용현 선수가 내 라인업입니다. 이인수 키퍼가 장갑을 꼈습니다. 김호준, 김영한, 신민용, 명성준, 윤성환, 정영욱, 남윤성, 황대현, 고석, 한창구 선수입니다. 당진 시민축구단은 양주 시민축구단과의 지난 경기에서 1-0 패배를 거뒀습니다. 상황. 하지만 홈팀 청주F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경기 연속 무득점이라는 이 떼어내고 싶 청주FC와 당진 시민축구단의 대결. 네, 양 팀의 공식 경기 첫 번째 맞대결 시작됐습니다. 쨍쨍하기 때문에 선수들 입장에서는 컨디션이 좋게 플레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청주FC 질러줍니다. 질러줍니다. 슈팅! 골키퍼 정면에 갔습니다. 청주FC의 첫 번째 슈팅이 나왔습니다. 문경민 선수가 공격... 네. 가운데에서 다시 오른쪽 공간이 있습니다. 강영종 올렸습니다. 헤러! 아하! 막았습니다. 당진 시민의 이인수 골키퍼 가볍게 잡아냅니다. 네, 이풍범 선수가 사실 계속해서 프로화를 시도를 하던 팀이었기 때문에 또 청주FC와 청주시티FC의 통합 이후에 아, 네, 지금 장면 보겠습니다. 박스 안 넘어졌습니다. 슈팅! 들어갔습니다! 당진 시민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당진 시민의 선제골. 네, 지금은 황대현 선수로 보이는데요. 네, 당진 시민입니다. 청주FC 빠르게 나갈 수 있습니다. 역습상어 띄워준 공. 슈팅! 떴습니다. 칩샷을 시도해봤습니다. 네, 칩샷을 시도해봤던 청주FC 버텨주고 뒤로 올려줍니다. 헤더! 오! 이인수 골키퍼가 다시 한번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청주FC 강영종 권용현과의 플레이 네, 살아있습니다. 네, 1패스 2회 슈팅! 아! 다시 한번 이인수가 잡아냈습니다. 아, 치기대로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데 당진 시민 역습 상황. 수비수 두 명, 공격수 세 명입니다. 왼쪽을 받았습니다. 고석. 고석 슈팅 약했습니다. 안찬기가 막았습니다. 네, 당진 그리고 한승욱이 있습니다. 이풍범 찍어줬습니다. 헤더! 아! 벗어났습니다. 지금 박스 안 두 명의 선수가 겹친 것으로 보입니다. 문경민 선수 다시 한번 김희성. 아, 결국은 공을 뺏기면서 이대로 양팀의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청주FC와 당진시민축구단의 전반전 황대현 선수의 선제골로 당진시민축구단이 1-0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팀 모두 1승만을 기록하는 다소 부진한 상황 속에서 치러졌던 전반전 이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양팀의 후반 경기 시작됐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왼쪽이 원정팀 당진시민, 오른쪽이 홈팀 청주FC입니다. 하고 있는 모습. 청주FC 2대1 패스. 공간이 있습니다. 올려줬습니다. 길게 가면서. 자, 아직 살아있습니다. 뺏었고 슈팅! 박았습니다! 신성재의 슈팅이 있었습니다. 아, 임팩트가 조금 더 들어갔다면 골문을 노릴 수도 있는 슈팅. 올라갑니다. 헤더! 오! 막았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 막혔습니다. 네. 안찬기 골키퍼가 청주FC를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헤더 막았고 다시 한번 아, 이건 골대를 맞았습니다. 네. 볼 탈취했습니다.
한창구 왼쪽을 길게 봤습니다. 연결됩니다. 박세준 슈팅 골대! 골대를 맞췄습니다. 와, 전광석화 같은 박지수 선수. 박지수의 태클 계속해서 돋보입니다. 한승욱 올렸습니다. 헤더! 오, 넘어갔습니다. 성주 FC의 선수들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아, 네, 지금 좋습니다. 곧바로 맞고 슈팅! 다시 한번 잡아냅니다. 컷백 이후에 슈팅까지. 아, 너무나 아쉬워하고. 크로스 오히려 뒤쪽을 봤습니다. 슈팅! 오! 들어갔습니다! 믿기지 않는 골! 들어갔습니다! 한승욱의 마법같은 왼발! 청주 종합운동장. 이정택, 이정택 보내줬습니다. 연결됐습니다. 아, 네, 지금 기회가 있습니다. 문경민, 문경민 슈팅! 골! 문경민! 역전에 성공합니다. 청주 FC 최상현 감독과 끌어안고 있습니다. 문경민 생일 축하합니다. 크로스 펀칭 슈팅 떴습니다. 그대로 직접 슈팅을 가져가 봤습니다. 네, 아,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청주FC와 당진시민축구단의 경기 이렇게 종료됩니다. 80분 한승욱 선수의 골, 그리고 89분 문경민 선수의 역전골에 힘입어 2-1 청주FC가 역전승을 가져갔습니다. 청주FC의 짜릿한 역전승 홈팬들 앞에서 선물하게 됐습니다. 당진시민축구단